네, 인스테이션과 함께하는 브랜드 토크. 이번에도 세미알로 편이죠. 에피폰 카지노 1 일렉기타입니다. 네. 현재 가격은 684,000원인데 이게 저희가 아마 좀 저렴하게 되어 있고 가격이 중간에 계속 올라서 사실 좀 더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 구매하시면 지금 요 가격인데 언제 오를지 모르죠.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해드리면 비틀즈가 사랑한 에피폰 카지노, 존 레논의 기타, 전설적인 카지노의 고전적인 디자인 요소와 특징을 가지고 있고 1961년부터 에피폰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아치탑 모델. 에피폰은 아치탑이다. 컬러는 올리브, 그다음에 에보니, 블루 데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가지고 있는 거는 올리브 컬러입니다. 그래서 뭐 스펙을 빠르게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에피폰 빈티지 디럭스 헤드 머신. 밴더에서도 사용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빈티지 느낌. 네. 빈티지 디자인에 안정적인 음정을 제공하고요. 넥과 인레이에는 마호가니 넥에 인디안 라우레 핑거보드. 일반적인 아치탭 모델보다 얇은 느낌의 60년대 C쉐입 넥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요. 형형 4변형의 인레이가 적용됐다. 마호가니와 로즈우드 조합은 부드러운 저음을 자랑하고 독특한 고음을 가지고요. 바디는 일반적인 ES. ES의 약자가 여러분 일렉트로닉 스페니쉬입니다. 클래식 기타를 본따 만든 건데 이제 일렉트로닉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ES로 이제 약자로 쓰고요. 더블 컷웨어 바디 쉐입이 있고 프랄로우 방식으로 설계되어 센터 블록이 없고요. 깊고 풍부한 울림, 매우 가벼운 무게에 메이플을 사용한 상판과 측후판, 선명하고 뛰어난 반응성을 가지고 있고요. 픽업은 에피폰 프로 P90 싱글 픽업, 메탈 픽업 커버가 개의 귀를 닮았다고 하여 독이요. 네, 이게 지금 독이요. 네, 이게 귀라고 네. 보시면 돼요. 연주자의 뉘앙스를 가감없이 전달, 갈긴다 약간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옛날의 거미죠. 빈티지하면서도 맑은 사운드. 테일피스와 브릿지가 있는데 스트링을 공중에 그네 태우듯 띄워놓고요. 자연스럽고 풍성한 서스테인을 보여주고 에피폰 락톤 튜너매틱 브릿지로 브릿지에 장착되어 있고 다이나믹한 연주에도 안정적인 인토네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쓰레기 셀렉터, 전통적인 컨트롤 시스템, 편리하게 원하는 픽업을 선택하여 연주할 수 있고요. 브레이싱은 스프러스 컨투어 브레이스가 되어 있고요. 브레이싱이 안에 달려있나 보네. 그렇겠죠. 피니쉬는 원 피니쉬여서 약간 이 나뭇결이 그대로 보이는 빈티지한 피니쉬고요. 스케일 길이는 24.72, 레디우스는 12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2 미디엄 점보 플랫이 되어 있고요. 그라파이트 테크 누본 너트가 되어 있고 43mm의 너트 넓이와 그 하드웨어 피니쉬는 니켈로 되어 있고요. 트러스트 로드는 듀얼 액션 앞뒤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스펙에서 좀 특이점을 보자면 오 저는 근데 카지노가 브레이스가 들어갔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일단 트러스트로드 듀얼 액션이 들어갔네요. 지금 넥이 좀 길다 보니까 좀 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앞뒤로 좀 세팅을 할 수가 있고 특징이 P90 픽업. 네, 일명 소파 픽업이죠. 기타 치는 분을 또 환장하게 만드는 픽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안 써봤는데 엄청 깽깽거리더라고요. 일단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위에 이제 사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쉐입이 이게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전통적인 에피폰 쉐입이죠. 네, 요게 너무 앙증맞아. 네, 요 헤드머신이 에피폰 로고가 네. 여기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좀 가슴 설레게 하지. 그리고 네. 여기 이제 인레이를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죠? 카지노 인레이. 존 레논 같은 경우에는 이 피니쉬를 완전 다 사포로 긁어내버려서 이제 내추럴 그쵸. 피니쉬를 만들어 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따라하고 싶으시다면 원 피니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피니쉬가 극악으로 얇기 때문에 이게 네. 이 브릿지인데 사실 이게 그 튜닝이 네. 잘 틀어지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네. 네. 공중에 떠 있는 네. 상태. 투볼륨 투톤이고 얘는 뭐 토글 스위치나 이런 거는 없고요. 네. 뒤를 돌려보면 굉장히 가볍네. 빈티지 헤드머신 이런 게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얘도 이제 셋인 넥이라서 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렇죠.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근데 귀찬씨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오늘 사야 되는 기타가 몇 대야? 프론트 픽업부터 사운드를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하프톤. 넥 픽업. 프랄로우다 보니까 세미알로우보다는 좀 더 공간감이 확실히 있네요. 그렇죠. 넥 감이나 연주감은 어떠세요?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나뭇결이 그대로 만져지고 이질감이 좀 많이 느껴지기는 해요. 사틴이라서 막 그렇게 막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것 같기는 한데 취향은 아닌 듯한?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런 제품들은 사실 글로스 피니쉬 네, 그렇죠. 유광 마감이 다 돼 있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 독이어 픽업이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확실히 뭔가 매력이 있어요. 네, 대음이나 그쵸. 비음이 확실히 있는데 네. 앞으로 직진성도 가지고 있는 아까 네. 얘기를 못했는데 플러스 컨투어 브레이스가 들어있대요. 지금 저희가 지금 대충 봤을 때는 보이지는 않는데 브레이스라는 게 통기타에서 사용되는 공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EQ 조정을 한다거나 네, 소리 길을 이렇게 좀 그쵸. 움직이게 네. 해준다거나 만든 내구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해주는 건데 아마 그런 게 이제 이 바디 전면부 뒤쪽에 바로 붙어있지 않을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주를 한번 들어보고 네. 또 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찬 씨 연주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규찬 씨의 연주를 네. 듣고 돌아왔는데요.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느낌. 저희가 전에도 이제 세미얼로 바디 기타를 두 편 정도 찍었잖아요. 네네. 크런치 톤, 그리고 빡센 드라이브 톤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톤을 준비했는데 오늘 카지노는 풀알로우잖아요. 그래서 네네. 크런치 톤까지만 하고 하드한 사운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멈췄어요. 네네. 근데 얘는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매력을 내주는 그쵸. 악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하드락을 하실 거면 사실 이제 이 모델을 사시면 안 되고 잃는 게 이제 하드락 사운드라면 얻는 거는 정말 이제 정통적인 그 브리팝 사운드 아니면 네네. 재즈 사운드 연주감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 이질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아서 사틴 피니쉬라서 부들부들한 느낌이 강하고 지금 세팅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연주감도 되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앰프에 연결하지 않아도 아 그쵸 사실 통기타 대용으로 쓰실 수도 네. 있어요. 아, 네. 이미 충분한 볼륨값을 가지고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것도 집에서 연습용으로 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다. 기존의 세미 할로우 바디랑은 다릅니다. 싱글 픽업의 느낌에 뭔가 비음이 섞여가지고 아, 약간 처음 듣는 느낌 확 드는 사실 느낌이에요. 호불호가 되게 있는 픽업이에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본인만의 색이 네. 확실합니다. 네, 범용성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죠. 뭐 블루스나 재즈 그 다음에 모던한 락까지 다 커버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게다가 통기타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네, 충분하죠 사실. 네. 그렇게 이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저희가 리뷰를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